민 누굽니까? 임금님, 임금님. 정철. 이런 거 보자. 여성화자 설정 했다라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죠. 여성화자 하면서 아주 보편성을 획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성화자가 남자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보편성을 획득했다.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이런 뜻인 거죠. 됐고요, 됐고요. 양반가사, 양반가사. 정철은 좌의정까지 올라간 사람인 거 아시죠? 상당히 많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선조 때 사람이에요, 선조 때.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전에 유배갑니다. 왜 유배가게? 아, 술 마셔서 또술 좋아하죠? 아, 그 진짜로? 난 정치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3인공 다합니다. 자, 서정적 연모적이다. 일편단심이다. 여성이다. 연군이다. 우리말 구사 뭐 이런 것들. 우리말 아름다움 되게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계절의 시름에 따른 계절 정서. 자, 줄거리만 읽고 가자 얘들아. 이몸 생겨날 때 님을 소자 생겼으니 천생 연분이며 하늘 모르리런가 우리 운명이었음이가 임금님과 저는 운명이었어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까꿍까꿍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평생에 소원하는 것은 한대 여자 박수칩니다. 한대 여자 요거 잘 나옵니다. 화자의 소망은 함께 살자가 화자의 소망 함께 내자 함께 내자 화자의 궁극적 소원은 뭐지? 함께 살자 이겁니다. 함께 살자는 건 뭐야? 임금님 옆에서 평생 신하 노릇 하고 싶다. 늙어야 무슨 일로? 늙어서 외로이 두고 그리운 것인가? 이제 늙었습니다.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 박스 칩니다. 요거 잘 나오지요? 요걸 뭡니까? 공간적 배경인데 어디야? 이거는 천상계. 일명 대궐. 이거 중요한 공간적 배경입니다. 여기 이거 잘 나옵니다. 광안전. 천상계, 천상계. 그 저디 어찌하여?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 하시니까 공간의 대립, 인간계, 공간의 대립, 수직적인 공간의 대립, 수직적, 인간계 혹은 유배지. 하계. 올적에 빗은 머리, 올적에 빗었을 때 이쁘게 빗었겠지요? 헝클어지 3년이다, 유배간지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집은 여자인 거알수 있으면 있지만은 누굴 위해 고의할꼬 아무 소용없다. 화장해도 소용이 없다. 마음에 맺힌 서러움이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여 지는 것은 눈물이다. 자,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대꾸법.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관습적 표현. 관습적 표현. 세상은 물 흐르듯하다. 관습적,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염량이 따뜻함과 뜨거움과 서늘함이,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시간의 경과.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많구나. 요거 보자. 느낄 일도 많구나가 뭐라고 여기 지금? 본사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제시됨. 느낄 일, 내가 느꼈던 깨달음이 그 뒤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본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본사에. 자, 동풍 나왔다. 동풍은 뭐다? 이거 동풍은 봄. 서풍은 뭐다? 서풍은 계절. 남풍은 여름. 서풍은 가을. 북풍은 바람으로 알려주는 계절. 동풍 건드불어 적설을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와 매화 나왔습니다. 뭐죠? 지조절개. 지조절개를 알려주는 게 뭐가 있어? 매난 국죽 송. 이 다섯 가지는 다 지조절개라는 거 알고 있죠? 매난 국죽 송. 매난 국죽 송. 그래서 앞으로 매난 국죽 송이 딱 드러난 순간 여러분들은 지조절개로 확 바꾸는 거죠. 그다음 피었어라 가득 쌀쌀하고 적막한 배경은 이런데 암향 박스 쳐야 됩니다. 이 향이 무슨 향자입니까?
향기향자니까는 후각. 향이 나오면 다 후각입니다. 향이 나오면 후각. 그 후각의 의미는 뭐니? 충성심, 충성심. 그 냄새. 가뜩은 냉담한데 매화가 나고 내가 매화인데 매화로서의 그 향기는 임금님 코에 들어갈 정도로 내 충성심은 후각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암향이 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황혼의 달,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칩니다. 포인트, 달은 임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어가 임금을 의미하느냐라는 걸 나오고, 이 달 딱 나오는 순간 이 달과 관련된 임금을 알려주는 시어와 아닌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임금이게 아니게, 임금이게 아니게, 이런 것들. 달이 조사 벼매한테 배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임금인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어서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 아까 맷버들처럼 화자의 분신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 그러니까 꽃 띄고 세임날이 녹음 나왔습니다. 녹음 뭡니까? 여름. 여름 세임 깔렸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비단 휘장이 쓸쓸하고 슈막이 수놓은 장막도 비어있다니까 자기 방의 묘사 쓸쓸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인의 방의 쓸쓸함.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렀으니 공작 병풍이니까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집안 가구를 바꾸는 거예요. 여인의 방을 공작을 부용을 이제 걷고 이제 공작 병풍까지 좀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인테리어를 바꾼 거야. 지금 집안 자기 방을 병풍을 둘러보니 가뜩 싫은 만날인데 날은 어디 길었는가 날이 왜 이렇게 기는 것인가 안타까움. 원앙은 부부의 사랑을 버여놓고 오색선 실을 풀쳐헤어서 금자를 갖고 재워서 수단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커니와 제도도 갖췄구나. 자화자찬 다 기술도 좋아요. 다 알고 있죠. 옷 만들어주는 겁니다. 옷 산호수 아주 고급적인 지게 위에 백옥함에다 정성스럽게 담아두고 님에게 보나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구름 빡빡 장애물 산구름 빡빡 험하기도 험하구는구나. 천리말리 거리감 천리말리는 거리감 님과의 거리감 길이 누라셔 찾아갈 거 찾아가지 못한다 서리법. 실제로 그래서 이 정철은 유배 갔잖니 전라도 창녕 그쪽에 갔거든? 실제 서울로 자기 하인을 그렇게 많이 보냈대요. 야, 임금님 눈치 좀 보고 와봐. 임금님 괜찮니? 안 괜찮대? 다시 갔다 와봐. 나 불러준다니? 이거 끊임없이 했답니다, 이거를. 정철은 다시 갖고 싶어가지고. 정철은 수염 이렇게 났어요. 우락부락해. 3위인 거 아주 그냥 새하얀 남자 같잖아. 가장 힘센 사람. 가장 포악한 사람. 가장 칼 잘린 사람. 유성룡파가 얘 반대파야. 정철이 그래서 내가 알기로 유성룡파를 싹 다 죽입니다. 이순신파. 유성룡 왜 안 죽었지? 근데? 니거든 여름 나리가 밝으실까? 자, 또 가보자. 자, 하룻밤 설이. 설이 뭡니까? 설이 가을. 설이 가을. 기러기 우러낼째 감성이입. 자유물이 운다. 위로 박수 칩니다. 위로 박수 친다, 얘들아. 위로에 임금이 있는 거야? 화자가 있는 거야? 위루라는 공간에는 임금이 올라간 겁니까? 화자가 올라간 겁니까? 화자. 이 주체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공간이 나올 건데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위루는 자기 유배지에 있는 조금 높은 누각입니다. 올라가는 거야 높으니까. 위루에 올라앉아 수정렴을 걷어서 보니 동산에 달라고 북극 누굽니까? 임금 별이 보이네. 님인가 반기시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그래서 청광을 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청광을 붙여 봉황루 박스 칩니다. 임금 계신 곳. 청광은 정성은 사랑인데 이것도 뭔 줄 아니? 청광은 빛이지 빛. 빛을 달빛을 피어냈대 막. 달빛을 어떻게 막 제가 주물떡터 해가지고 막 달빛을 피어낸 거야. 이게 뭘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같은 겁니다. 동짓달 기나긴밤 한허리를 베어내요. 황진이. 기억나니? 그것처럼 추상적 관념. 청광을 내가 피어내가지고 쫙 보냈다는 거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누 위에, 이 누는 위로 여기입니까? 봉황루입니까? 문맥상 봉황루겠지요. 보냈으니 여기다 걸어야지. 지가 보내고 자기한테 걸면 안 되겠지요. 누루 헷갈리지 말란 뜻인 거지. 오케이. 걸어두고 파랑 세상을 다 비추세요. 심상궁곡 점낙 대낙같이 맹그셔 주셔서. 자, 이게 뭡니까? 선정. 선정이 뭐야? 올바른 정치를 바란다라는 건데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죠?
관동별고 40년 된 내신 문제. 관동별곡에도 선정의 포부가 있거든요. 건곤이 폐색하여 어딥니까? 다시 겨울. 온 세상이 꽉 막혔다. 겨울, 백설, 겨울. 사람은커녕 나는 새도 없다. 자, 쇼샹남반. 이거 어디 있습니까? 얘는? 쇼샹남반이 전라도 여기 창녕. 위도 알지? 위도 서울역이. 위도가 높으니까 춥다. 여기 전라도 따뜻하다. 제주도. 여기도 추움이 이렇게 추웠거든. 옥루고처 여기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그래서 내가 양추운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어서 님께서 쏘이고 싶구나. 레이저 광선을. 그러면 모처럼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봄볕 보여 안 보여? 안 잡히잖아. 이거를 막 내가 이렇게 부쩍 싸가지고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얘들아, 여기 옥루는 무슨 옥루일까 이거? 여기 옥루는 어디야? 화자가 있는 거야? 임금이 있는 데야? 옥루. 임금님이죠. 여기 위로는? 봉황루는? 요게 내신 문제, 요런 게 내신 문제예요. 알겠죠? 옥은 임금이죠? 옥은 임금입니다. 오케이. 홍샹, 여인의 붉은 치마니까 여인. 님하고 취슈는 여기입니다. 푸른 소매. 어? 얘들아, 홍샹 취슈? 붉은 푸른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아이고 5분 내가 미안한 건 아니지 수업 시간 10시까지인데 내가 막 늦었다고 막 미안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미안하다 막 근데 막 쫄리고 막 정상적인데 다 끝났습니다 일모 슈두개 전형물료 대나무의 저물력 시간적 배경 예, 이 모자가 저물 모자인 거 알지 얘들아 모운이 뭐야 모운 저녁 구름입니다. 황혼, 모 저녁 모자. 그 알지? 조삼보사. 아침의 세 개, 모 저녁의 네 개. 그때 모 저녁 모 모운 저녁 구름. 그래서 황혼 구름. 모운 무슨 색깔? 주황색이지.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는 무섭다라는 거야. 모운 주황색. 일모슈두 하루가 무너지는 것에 대나무에서 기다려가지고 햄 생각도 많구나. 짧은의 자른, 자르는 짧다라는 건 짧다. 자른의 수이디어 긴밤을 고쳐 앉아. 청등 걸어둔 곁에 자개로 전공 악기 청각적 이미지. 꿈에나 님을 보려는 듯 툭받고 비겨시니 앙금도 차단하셔 이 밤은 어찌 살꼬. 아, 뭐야, 길어. 아유, 막 끝나. 결사. 하루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자, 얘들아. 하 열두 서른, 이거 어디 나온지 아니, 이거? 규원가. 규원가에서 남편 기다릴 때이 구절. 그러니까 이 가사의 구절도 뭐다? 연결된다라는 거. 적은 더 생각 마라. 이 시름 있자하니 맘매 셔셔 골수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 편작은 뭐지요? 명의지요? 편작은 뭐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편작. 화타. 편작. 중국의 명의. 자, 명의죠? 자, 이게 무슨 법인 줄 아니, 이거? 편작은 모든 명의를 대신합니다. 이거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작은 걸로 큰 거. 대유법. 10명이 온다. 이 밤은 어떻게 하리? 자, 어와 감탄사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원망. 자, 차라리 많이 들죠? 차라리 쉬어야 돼. 차라리 죽어서. 자, 범람이 박스. 범람이 박스.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이면서 항상 뭐 나오는 게 뭐니? 이거? 적극적 태도. 유명한 단어죠. 곧나무 가지가마다 긴 쪽쪽 앉아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묻어가지고 님이 나인지 모르셔도 내님 쫓는다. 요때 이 범람이가 이제 송민국과 뭐가 나오죠? 나궐. 을려가 나궐이나 돼야지. 이거는 소극적 태도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랬더니 을려가 에이 난 나걸이나 될 거야 님이 나 보겠지 하고 나걸 얘는 쉬어디어 범람이 된다고 했더니 송민국 가수는 쉬어디어 나걸 된다고 하니까 감녀가 뭐라 그래 야 그러지 말고 구준비 되라 구준비 얘는 다시 적극 예, 비도 몸에 닿으니까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나걸은 닿지 않고 멀리 봐야 되니까 소극적 범람이로 닿고 구준비도 닿으니까 적극적 40년 된 문제
괜찮지? 고맙습니다. 끝. 수고했습니다.